여러분, 킹핀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볼링을 조금 쳐보셨다면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볼링에서는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불러요. 이유는 이 5번 핀이 쓰러져야 나머지 9개의 핀도 쓰러지기 때문이죠. 마케팅에서는 이를 킹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책에서 그리고 마케팅 강의에서 써먹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 장사에, 내 영업에 써먹으려고 하면 당최 감이 안 오는 거죠.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실행에 옮기자니 막막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킹핀 전략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한테 보약 먹어라, 체질 개선해라 할 순 없으니까 바로 수술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따라오시죠. 삼국지를 보신 분들이라면 일기토를 아실 텐데요. 각 진영의 장수가 각각 한 명씩 나와서 대결을 펼치고 이기는 장수가 상대방 진영을 장악해 전투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을 얘기하죠. 이는 각 진영을 대표하는 장수가 서로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대결이죠. 그런데 왜 이런 대결을 하는 걸까요?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터를 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사륙, 그리고 무질서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기토가 생겨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장수의 싸움으로 결정을 짓는 거죠. 부하들 피해는 전혀 입히지 않고요. 게다가 이기게 되면 각 진영의 부하들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전투력은 몇 배로 상승하게 되겠죠. 이 일기토도 킹핀 전략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MC스퀘어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일종의 안경인데 MC스퀘어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을 이상한 취급했거든요. 멀쩡한 사람한테 장님처럼 보여지게 하는 선글라스 같은 걸 씌우고는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그 시장이 확대되어서 대히트를 쳤죠. 유사 브랜드도 많이 나오고 그야말로 열풍이었어요. 다들 TV나 신문 광고로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MC 스퀘어를 만든 GOMC란 회사는 능력 있는 영업인들을 섭외해서 이 킹핀 전략을 구사했어요. 일개 평범한 영업사원들이 아닌 현장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입시 학원가로 보냈던 거죠. 거기서 누구에게 마케팅을 했냐? 바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강사들이었던 겁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학원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할 수는 없었죠.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요. 수업 도중에 들어가서 지하철 상인처럼 홍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강사들, 학원의 원장들, 심지어는 학원연합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필살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대만족이었죠. 이 한 명을 쓰러뜨림으로써 10명, 100명, 만 명의 고객을 얻었던 거죠. 이제 MC 스퀘어가 없는 학생들은 MC 스퀘어가 없어서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게 정설이 되었고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MC 스퀘어를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학원에서 직접 주문 접수를 받아다가 대리점에 건네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강사 원장들을 설득했냐라고 말이죠. 보통의 마케팅 강의는 딱 이 부분은 비밀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임팩트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임팩트 있는 방법이면 강의 중에 고조를 시켰다가 팍 하고 터트리면 되는데 이게 너무 싱겁다 보니까 얘기하자니 뻔하고 그렇다고 얘기 안 하자니 누가 물어보면 애매해서 스리슬쩍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죠. 뭐 돈 받고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방법은 아주 평범한 접근이었어요. 대표 강사들, 원장들의 이메일로 딱 10분의 미팅 약속을 잡았던 거죠.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죠. 특히나 학원가는 각 출판사, 사무기기 업체들의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강사들, 원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학원에 들리거든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마주쳐야 친근해지고 명함이라도 잠깐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따로 시간을 냈어요. 그럼 한 번에 그게 성공할 수 있었냐? 아니죠. 그럼 누구나 다 10분 미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딱 그 강사, 원장의 비는 시간을 체크해서 메일을 미리 보내놓고 같은 시간에 계속 간 거죠. 그리고 우연이든 아니면 몇 번이고 고사를 했다가 이번엔 얼굴이나 좀 보자 해서 영업사원을 기다렸는데 그게 통했든 어쨌든 10분 미팅으로
킹핀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나서 뭐라고 했길래 통했냐? 사실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밤이 새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핵심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킹핀을 쓰러뜨려라. 그리고 그 킹핀을 만나는 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빅마우스를 뜻 그대로 해석하면 큰 입이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빅마우스가 입이 싼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싼 사람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라는 얘기죠. 바이럴 마케팅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입소문 마케팅이죠. 그런데 이런 바이럴도 킹핀 전략을 통해서 입이 싼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소문을 낸다고 해서 소문이 나진 않기 때문이죠. 요즘 흔하게 할 수 있는 킹핀 빅마우스는 바로 인플루언서죠.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하나 얘기하기도 힘들 지경인데 내 장사에는, 내 사업에는, 내 영업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나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고민을 하지 않게끔 나를 만들면 됩니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내가 볼링의 5번 핀이 되고 빅마우스가 되어서 내 물품의 입소문을 직접 내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다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냐는 반문이 무조건 따라오는데요. 그럼 돈을 지불하면서 계속 5번 핀을 찾아다니고 그 중에서도 빅마우스를 컨택해서 홍보를 할 생각이세요? 라고 물으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돈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이 컨택한 그 5번 핀 빅마우스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던가요? 이력이 뛰어나고 정말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킹핀이라고 불려지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분도 10번 핀이었고 일기토를 할 때 단지 옆에 서 있던 그런 병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킹핀이 될 수 있었느냐? 실행이죠. 실행. 제가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주제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자, 김치 냉장고 중에 딤채 잘 아시죠? 딤채의 마케팅 전략은 바로 강남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돈 좀 있고 잘 사는, 그리고 많은 주부들의 선망의 대상, 그들에게 냉장고를 무료로 풀었어요. 그리고 사용해보게 했죠. 큰 기업이니까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지만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단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시 대한민국의 냉장고 교체 주기는 10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치냉장고를 개발하게 됐고 이걸 팔아 먹으려니 돈 있는 사람들이 우선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킹핀과 빅마우스를 동시에 가진 강남 주부 50명을 선발해서 무료로 기기를 나눠줬던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장철에는 200명, 그 다음에는 3,000명까지 늘리기도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건 초반 킹핀 전략이 너무 잘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최근 김치 냉장고가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120만 대 정도가 팔리니까 50대 정도는 투자할 만했던 거죠. 빅마우스를 가진 킹핀을 상대로는 말이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든 이 조직 문화는 피할 수 없는 관례인데요. 조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줄 때 가장 필요한 게 이 킹핀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바꿔야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기존 인력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바로 킹핀. 즉 리더를 설득시켜야 한다는 거죠. 리더는 장, CEO와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인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에 있어서 끈적한 인간관계도 가지고 있으면서 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영업 부장이 아니라 같은 직급이지만 동료를 따르는, 스타트업일수록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장사일수록 이런 변화는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또 그래야만 하고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난감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킹핀 역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킹핀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세력의 일반 핀을 킹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10년 전에 이 블루오션 전략이라고도 불려졌는데 용어가 조금 거시기하죠. 이 킹핀도 다 장점을 가진 킹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독보섯처럼 제거해야 하는 킹핀이 우리 주변에는 늘 존재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제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내 측근을 킹핀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새로운 변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많이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의지대로 가게가, 장사가, 영업이 잘 굴러가게끔 말이에요. 여러분, 킹핀의 의미는 이 외에도 무수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적용하냐, 그리고 당장 내일 나는 붕어빵을 팔아야 하는데 뭔 킹핀이야 라고 생각치 말고, 이거 붕어빵 한 개만 정말 맛있게 누가 먹으면 10개, 50개는 단체 주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링공을 1번과 3번 사이로 스핀을 넣어서 교묘히 굴리는 프로 선수들처럼 말이에요. Thank you.